탁월한 변장술과 명석한 두뇌, 자신의 범행을 스스로 알리는 기상천외함, 도둑질을 예술의 경지로 승화시켰다는 찬사를 받는 도둑계의 전설, 궤도 루팡. 루팡은 20세기 추리소설에서 기념비적인 캐릭터로 손꼽힙니다. 내용이 재밌는 측면도 있지만 통상 탐정이나 형사가 주인공인 추리소설에서 도둑이 주인공인 역발상을 보여줬다는 점에서였죠. 이미 철진한 캐릭터를 갑자기 왜 언급하냐고요? 21세기 대한민국의 회사에도 루팡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월급 루팡이죠. 여러분은 혹시 월급 루팡이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예, 들어봤습니다. 좀 진상 같은? 월급 루팡이란 회사에서 하는 일 없이 월급만 받아가는 사람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뭐 각자 맡은 일이 있는데 각자 딱 주어진 일만 하고 좀 더 약간 수동적인 자세로 해서 그 상대방 입장에서 좀 답답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실제 회사원들은 사내에 월급 루팡이 많다고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한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가운데 약 9명가량이 사내에 월급 도둑이 있다고 답했죠. 월급 도둑이 있다고 답한 이들 가운데 3명 중 1명은 부장님이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사원급 중에 월급 도둑이 있다고 답한 이들은 5%대에 불과했습니다. 각종 게시판에도 월급 도둑을 비난하는 글이 많습니다. 하지만 과연 나는 회사에서 밥값은 하고 있을까요? 한 조사에서 직장인 10명 중 7명이 자신을 월급 루팡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아니요, 없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좀 많이 무임승차를 한 느낌 같아서 저도 월급 루팡이 아닌가. 회사원 절대 다수가 사내에 월급 도둑이 있다고 답하는 현실. 월급 도둑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는 근무 시간, 일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요?